2030하고 586 세대랑 싸우면 2030 이길 것 같아요? 그걸 이긴 다음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. 여기서 근데 하나 이제 좀 걸리는 게 있다면은 저희 세대가 머릿수가 적다는 거.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586 세대의 특히 이제 80년대 학번이 50대고 이제 90년대 학번이 40대잖아요. 80년대 학번은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한40% 이상은 바뀌었어요. 여러 가지 이유죠. 이제 저처럼 저는 가장 일찍 운동권 골 주사 뭐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빨리 바뀐 경우고 그 이후에 이제 내 동료들 선후배들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전화가 와요. 너가 일찍 바뀌었는데 그때는 배신한 줄 알았는데 성각자였다. 아, 자기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. 깨달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 개인 정치사를 보면 제가 지금 정치 10년째인데 초선할 때는 전부 다날 욕했어요. 왜냐하면 민주당 안 가고 보수정당에 온거 자체가 아니에요. 정치 시작을 보수당에서 했지만 그 자체가 변절인 거야. 배신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 이제 586의 시선이 약간 제 그래도 좀 아닌 다른 것 같다라고 좀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최순실 문제가 탄핵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탄핵에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최순실 청문회도 하고 그때서부터 그 우리 또래들 단톡방에 끼어주더라고요. 그전엔 단톡방에 끼어주지도 못해서 우연히 들어간 것도 쫓아내고 이랬었어요. 이제 그 세대의 왕따였지. 그러다가 끼워줘서 좀 뭔가 좀 변하네? 그게 한 5년 전쯤이잖아요.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바뀐 게 조국 사태. 단톡방에서 내가 눈팅은 하잖아요. 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. 거의. 그 안에서는 또 소수기, 극소수기 때문에. 조국 사태 때, 저는 이제 물리학과예요. 그래서 자연대, 단톡방인데 운동 같이 했던, 그 운동권, 거기서 내 입장이 다수인 거야. 한 6대 4. 이 정도로 이제 조국 찬성, 반대에서 반대가 많았고, 이게 이과 상황이고, 내가 이제 문과가 다, 일반은 하지 마세요. 그냥 이해하기 쉽게. 내가 아는 친구, 문과 친구 단톡방은 여전히 조국 찬성이 한 7대 3 정도 됐대. 예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성적인, 합리적인 머리가 이제 이과 쪽이 좀더 훈련이 저는 더돼 있다. 그러다가 이제 이번 보궐선거 때 보면 세대별로 투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50대에서도 이긴단 말이에요. 서울, 부산 다. 이기는데 40대는 이제 저쪽이 다수. 네, 아슬아슬하게 이기고. 그래서 지금 2030 흐름을 이 586에서도 오히려 다수가 점점 더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리는 필연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이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소신과 기존, 기운대로 쭉 저는 가면 된다고 보고요.